딕셔너리는 이러네요. 뭐로 할까? 인트로 하죠. 어떤 애야? 제네릭이 몇 개인 애예요? 두 개인 애예요. 앞쪽에 있는 얘를 키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얘를 밸류라고 해요. 혹은 데이터라고 하죠. 이 녀석은 무슨 얘가 좀 어려워요. 일단 연관이야. 그리고 연관의 배열인데 배열인가? 복합이야. 그냥 메모리적으로 보면 복합이라고 생각.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를 뜯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핵심에 기반해 막 이러는데 안 말할게요. 네. 핵심 맵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얘 기능만 쓰는 법을 봅시다. add 1이에요 그리고서 1 넣어줘요. 2에요 2 넣어줘요. 뭘까요? 하고 자, 함수가 어떤 함수죠? 스트링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넣어주는 함수야? 1. 이게 자료를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돼요. 어떤 규칙하에 이거는 얘는 정말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서 네 해쉬를 설명 안하 근데 해쉬는 설명하기 싫어요. 지금 해쉬 이론까지 봐야 된다? 아니야, 해쉬를 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직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있다고 봐야겠다. 배열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쌍인 거야. 그리고 연관인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연관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넣었어요? 1이에요 넣었죠. 그럼 요게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값으로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럴 수 있어요. 1이에요. 마치 어때요? 배열 같죠, 이거? 요게 찾는 거야. 요거 뒤에 보이세요? 배열처럼 쓰고 있죠. 근데 들어가는 값이 인트가 뭐야? 아닐 뿐이죠? 인트가 아니에요. 딕셔너리는 내가 여기 넣어줬던 뭐야, 이 키를 배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 마치 배열 느낌으로 리스트도 이렇게 썼잖아. 요거는 내일 한번 해보죠. 인덱서라고 해요. 혹은 연산자 겹지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문법으로서 받아들이면 될 일이죠. 딕셔너리라는 클래스는 어때?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찾는다는 거에 특화된 애예요, 딕셔너리는. 한번 출력해볼게요. 1. 얘랑 연결된 게 뭐였어요? 요거였죠. 자. 보세요. 1. 내가 2AU로 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러면. 연결된 애가 누구야? 2. 이렇게. 자. 내가 없는 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키 하면 이렇게. 배열에서 없는 인덱스 번째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방금 전에 봤죠? 터지죠? 터져요. 이렇게. 여기서 볼까요? 디버깅으로? 터져요. 얘는 탐색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콘테인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 읽어봅시다. 넣어달라는, 아, 리턴 값은 뭐죠? 말해보세요. 리턴 값 뭐예요? 불값이죠. 트루 아니면 뭘 리턴해? 펄스를 리턴하고. 넣어줘야 될 값은 뭐죠? 스트링이죠. 즉, 뭐, 이런 식으로. 이래도 되고. 이래. 뭐라고요? 이름이? 당연히 없는가. 테스트용. 자. 콘테인스 키는 어떤 역할이냐?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값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있죠. 값에 접근하려고 할 때 먼저 요걸 해주는 편이에요. 뭐야? 요게 당연히 없는 값 테스트용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밸류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있다면 이걸 화면에 출력해줘야. 당연히 이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무것도 출력 안 하는 거죠. 요 사용법 이해되세요? 봐봐, 당연히 이런 거 내가 넣어준 적 있어요? 없어요? 2키로 되는 거 없으니까 여기에 이게 true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값이 또 하나 봅시다. 아이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키값이 어때요? 똑같죠? 이건 또 어떻게 처리될까? 봅시다. 중복되면 어떻게 될까? 처리해봅시다. 자, 요게 키값이죠? 터질까요? 뭐야? 아예 들어오지도 않죠? 똑같은 키를 두 번 넣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딕셔너리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터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안 돼요라는 건 없다고 했죠, 코딩에서. 같은 키를 두 번 넣어주는 건 불가능이야. 이 말 이해되셨나요? 다음. 그러니까 그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죠. 애초에 키가 겹칠 가능성이 있으면 만들면 돼요. 딕셔너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 2548 나오겠지. 이렇게 지우는 코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리무브 뭐 넣어달라 그럴까? 스트링 키 넣어달래. 와와 재밌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나. 그럼 키로 하는 거예요. 얘는 다 뭐로 하는 애야. 그러니까 결국 키로 있으면 뭔가를 해주고 없으면 뭔가를 안 해주는 거야. 만약 없으면 이래주고 싶으면 와와 재밌다가 없으면 아니면 뭐 이런 거 내가 넣어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중복 체크 이거 있잖아. 사실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이렇게 해요. 이리에오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주는 게 좋아? 이리에오가 이미 있으면 터지잖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방어 코드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리에요가 뭐야? 펄스일 때만 이리에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 항상 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애는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통 클래스나 자기가 감싸요, 이 녀석을. 아니, 다른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감싼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요. 지울게요, 이렇게. 다 지웠죠? 아까 했던 딕셔너리 뭐야? 퍼블릭 애드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한 번 더 감싼다는 게 이런 표현이었던 거야. 얘 이미 얘한테 있죠. 그런데 뭐야, 내가 굳이 함수를 한 번 더 만들어. 이 말 이해되셨나요? 얘를 또 네임 뭐 어떤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거부터 해주는 거야. 콘테이너 키 이 키가 있니? 봐봐요. 트루라면 뭐야? 이미 들어온 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점 add 네임과 이렇게. 즉 키가 없을 때만 들어가겠죠 여기로.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해주는 편이에요 대부분. 이러면 이래도 이젠 문제 없겠죠. 원래는 터졌죠. 똑같은 애 두 번 넣으려고 그러면 뭐 이 중에 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뉴 테스트에서 퍼블릭으로 두고 테스트 해봅시다. 지금 테스트 기간이니까. 뉴 테스트에 뭐예요? 뉴 딕 점
21. 이렇게. 이것도 그런데 사실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프린트. 코드 내용 맨날 똑같아요. 딕셔너리 쓰는 클래스는 봐봐 안에서 뭐 할까? 이 네임이 펄스라면 뭐야 이땐? 리턴이죠. 없는 애들은 출력 안 하겠다는 거죠. 콘솔점 와이트라이. 아. 프린트 뭐야? 키입니다. 얘 얼마예요? 자,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9999. 그리고 이건 뭐야? 하하하 1. 네. 이런 식으로. 찾아서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딕셔너리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법이에요. 다른 클래스로 감싸는 게 편할 겁니다, 딕셔너리는. 딕셔너리를 그냥 쓰는 것보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감싸. 왜 이걸 항상 해줘야 되니까. 예외 처리를 어차피. 그리고 이제 곧 제가 포이치라는 걸 알려줄 텐데 뭐 아니다 그거 알려줄 필요 없겠구나. 딕셔너리랑 그냥 이러네요. 안에 뭐야 키와 밸류로 연결해놓고 탐색에 특화되어 있는 거야. 탐색에.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놓읍시다. 다른 기능? 딕셔너리에? 뭐 여기서 눌러보면 알겠죠? 뭐 여러가지 있을거야. 뭐 all, select, 뭐뭐뭐 이런식으로 toString, getValue, getKey 뭐 elementAdd 오히려 요 기능 빼고는 제가 여태까지 알려준 기능 있죠. 추가하는 기능, 탐색하는 기능, 뭐 포문 도는 방법. 딕셔너리는 포문 돌릴 바엔 쓰지 마세요. 네. 아니 꼭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쓸 수 있어요 포문. 그런데 효율이 다른 자료 구조에 비해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알아는 놔야죠. 그래도 알아는 놔야 돼요. 딕셔너리도 모든 뭐야? 안에 있는 정보, 탐색하는 방법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한꺼번에 다 같이 알아봅시다. 모든 자료 구조는 다 되거든요. 이게. 딕셔너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없죠. 추가한다. 지운다는 뭐겠어요? 지운다도 생각해봐. 그 자료가 없는데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야? 누구보다 콘테인스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얘는. 콘테인스 키를. 리무브 할 때는 만약에 그 이름에 그 이름이랑 연결된 자료가 없어. 그럼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 안 지우면 돼. 그럴 뿐이에요, 얘는. 자, 여기까지.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료구조의 응용을 5분만 쉬었다가 하죠. 네,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5분이냐면요 오늘 30분 늦게 시작한 건 알죠. 안 하려다가 하고 넘어가래. 내일이 귀찮을 것 같아서. 비 내리려나? 왜 이렇게 눅눅하지?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빌드 쉽죠. 에이. 꽂아놓고 그냥 STK랑 근데 그게 짜증났을 텐데. 아, 저 원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어. 아, 네. 그 빌드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화 던진다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멀리 나가? 그치? 갑자기 고쳤어. 그래서 됐어.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저거 화살표랑 그런 거 표시해주면 좀 난데. 저런 게임 있어요. 아, 어느 각도로 올라가? 네, 그리고 파워 얼만지 그 화살표에 포트리스처럼. 에반데? 아, 나는 근데 에드포세스 대각선으로 하기 최소. 아, 본인이 경우에 지금. 뭐야, 페이지 더 볼래? 이게 15개까지 나왔어. 3개까지 나왔어. 어, 안 터지네. 자, 시작해봅시다. 표정이 매력적인데. 내가 그 찍었어. 나타키지 못해. 데이터 스트럭트 EX. 제네릭 EX도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애가 있어요. 제네릭으로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럼 T에 뭐야? 데이터 이래줄 수 있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 T가 뭐가 되는 거야? 또 다른 자료형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간과하는 사실 할 수 있다만 알려주려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할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봐야, 아니 봐야 알아 사실. 한두 번 보고 써봐야 알아요 대부분. 이래볼게요 일단. 자 어떻게 했어? 제네릭 클래스 안에 다른 제네릭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얘 어떻게 된 거야? 맨 위에 있는 이 new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이 녀석에? 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란 무슨 클래스예요? 맨 앞에 있는 제네릭을 제거한 요 클래스가 얘가 됩니다. 이게 자료형 보이시나요? G테스트에 G테스트 플롯을 가지네. 이런 식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보여줬느냐? 아까 우리 리스트 배우고 딕셔너리 배우고 뭐 이런 거 했죠. 이런 짓이 가능하기 때문이요. 이거 안 될 이유. 제네릭은 뭐야? 모든 자료형이죠. 어떤 자료형이든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 요런 것도 되죠. 뭐야? 이름과 뭘 묶은 거야? 어떤 리스트를 묶은 거야? 이렇게 되면. 네. 반대로도 가능하죠. 어떤 리스트 안에 뭐야? 딕셔너리에 뭐야? 이런 걸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될 이유가 없죠. T란 뭐예요? 제네릭에서 T란. 어떤 자료형이든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료형이든지 들어올 수 있다가 이 녀석이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쓸 때 주의사항. 이럴 거면 쓰지 마세요 딕셔너리. 이러면 뭐 쓰는 게 나아요? 이 키가 이렇다고 그냥 리스트 쓰면 되잖아요. 왜 딕셔너리 쓴 거야? 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건 좋은데 뭐 되겠죠 이거. 근데 이렇게 만약에 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리스트로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딕셔너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태어나는 병아리 같은 존재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안 좋은 경우야.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야 되는 게, 잡아가고 그냥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건 어떤 걸 할지 저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할 수 있으니까 뭘 칠지 저도 예상이 안 가요 사실. 네,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쓰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좋은 걸지 안 좋은 걸지를 이제 옆에서 조금이라도 지적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 네. 이럴 거면 그냥 리스트를 써라. 제발. 네. 제발. 자, 당연히 여기에, 아, 링크드 리스트 빠져서 섭섭하겠네. 여기에 다시 딕셔너리. 왜 안 돼? 돼요. 다 돼요. 아니 이런 구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가장 외곽에 있는 애는 보통 이제 아까 우리 아 아니다 요거 일단 요거 해놓고 어차피 응용도 바로 볼 거예요. 한 가지 응용 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해줄 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보통 한 20개 이상의 리스트를 쓰는 법 있죠. 게임을 만들면서 리스트를 쓰는 법 20번 정도를 봐야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딕셔너리 제가 보통 뭐라고 했어요? 순회할 거면 순회할... 아니, 이럴게요. 아니, 이러자. 딕셔너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순회를 할 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럴 거면 쓰지 마라, 보통. 그래도 해야 된다면 네, 이럴게요. 1, 1 2 3 4 5 이렇게 포 얘도 넣고 가르차 리스트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 얘는 키가 없죠? 인트로 아, 뉴 안 붙여줬구나. 클래스니까 뉴해야 힙에 생기죠. 또 있고 마지막으로 링크드 리스트 얘는 얘랑 얘 있죠. 얘랑 얘는 웬만하면 그냥 제가 아까 보여줬던 순회 방식 있죠. 폼은 써서 하는 거 그걸로 하세요. 네, 그게 좀 날 거야. 얘네들도 뭐야? add 1 2 3 4 5 add last 라스트니까 뒤에 붙고 뒤에 붙고 뒤에 붙고 되죠? 1, 2, 3, 4, 5 얘네들은 순회하는 법 이미 봐서 사실 볼 필요 없는데 포이치라는 녀석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포이치는 탭탭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 콜렉션이래. 배열이건 리스트건 이너무레이터블 그 인터페이스가 뭐 말 어렵다. 간단히 말해서 자료 구조라고 생각되는 애는 저기다 넣으면 다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죠. 얘도 어떻게 될까? 돌죠? 문제는 얘야. 이 VAR도 뭔지 모르겠고, 일단. 어? 여기에서 얘만 좀 다르죠? 1, 2, 3, 4, 5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때? 연결된 뭔가 이상한 텍스트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녀석은 VAR은 뭐든 될 수 있다. 그냥 그 시점에서 가장 알맞은 자료형이 되죠.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이걸 쓰는 걸. 왜냐하면 그냥 다 VAR로 모든 자료형을 다 VAR로 통일해버려. 지금은 얘는 뭐가 됐을까요? VAR은 인트 넣어줬으니까 인트가 됐어요. 얘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게 대보면 나와요. 대보면 뭘 돼요? 인트 32가 됐다고 나오죠? 요것도 인트 32가 됐다고 나오는데 여기만 좀 다를 거야. 뭐가 나와? 스트럭트 콜렉션 제네릭 키 밸류 티키티베. 뭐라고? 키 밸류 페어라는 애가 됐어요. 요것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제네릭 스트럭트예요. 자, 앞에 있는 볼게요. 얘는 일단 스트럭트야. 한번 했죠? 저희 과정에서. 그리고 앞에 있는 SYSTM 뭐예요?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운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네임스페이스 시스템 안에 다시 네임스페이스 콜렉션 안에 다시 네임스페이스. 흰색은 다 네임스페이스예요. 제네릭 안에 키 밸류 페어 제네릭 클래스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표현할게요. 네임스페이스 시스템 안에 네임스페이스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임스페이스 뭐야? 제네릭 안에 네임스페이스 뭐였냐? 이거 안에 마이크 스트럭트 마이 테스트 티 T1 아이 미안하다 T키 TVLU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이거 그대로 해볼까요? 아까 뭐였죠? system.generic 아이고 실수. 아 콜렉션부터 시작이구나. 콜렉션.generic. 뭐였어 이름이?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것도 저기 들어갈 수 있죠. my test 이럴게요. 요런 식의 자료형인 거야. 네. 앞에 뭐가 붙어요? 시스템 컬렉션 제네릭 마이 테스트 이거. 그런데 얘는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대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컬렉션 제네릭 키 밸류. 이렇게. 티키 티 밸류. 요 꼴이죠. 얜 그냥 스트럭트? 이렇게 나오는데 축약해서 나오네. 네. 아, 이 안에 있어서 그래. 이게 딴 데다 옮겨놔야 되는데 이걸. 아니면
아니다. 그냥 요런 식인 거예요. 요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거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안에 감싸여져 있는 어떤 딕셔너리를 포문 돌리기 위한 특별한 애야. 그러면 얘는 아까 말했듯이 키, 밸류, 페어, 스트링, 인트인 거예요. 받아주는 게 이 클래스인 거야. 얘도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멤버 변수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죠. 키와 뭐야? 밸류. 밸류는 뭐겠어? 스트링이 키였죠. 밸류는 인트죠. 이 밸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키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포 이치예요. 이 VAR은 뭐다고? 이 인이라는 거는 요 문인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이 인을 통해서 각 배열이든 딕셔너리든 리스트든 내부의 자료형을 자료를 그대로 순회할 수 있는 처리해 준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VAR은 모든, 그리고 VAR은 그때의 뭐야, 가장 적합한 자료. 이는 빼오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야? 포이치가 알아서 해준다. 그래도 포문 쓰라고 하고 싶네요. 얘는 제어가 불가능하죠. 제어가 불가능해요. 뭐 다섯 번째에서 멈춰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리스트라면 그런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 포문으로 돌렸다면. 그 대신 루프에 대한 제안을 하기가 어렵다. 네. 아우, 그리고 포이치니까 또. 브레이크 통하나? 아이템이 3이면, 뭐야, 이런 거. 3이면 브레이크. 되네, 다행히. 아니, 가물가물해서요. 포이치를 저는 거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안 쓰는 편이 아니고, 딕셔너리에 빼고는 안 써요, 그냥. 얘 빼고. 그런데, 딕셔너리는 또 내가 뭐라고? 얘를? 포문 돌리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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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깅 할 때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그런 녀석이다. 근데 있다는 건 알아야 되니까 잘 되네요. 여기도 1, 2, 3에서 브레이크 걸렸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포이치, 그리고 이 VAR? 사실 하나 더 있어. 이러네. 오브젝트. 뭐 이러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아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네릭의 기본적인 부분은 다 봤다고 생각해요. 이제 쓸 거야. 써야 돼. 이런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적합한 예를 보여줘야겠죠. 그러려면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내일 해봅시다, 그거. 얘네들 한번 사용해봅시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